기호 16번 국민대통합당 김천식 토론자 공약 발표 시작하시죠. 국민 여러분, 국민대통합당 대표 김천식입니다. 우리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이후 비약적인 발전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1950년 6.25 전쟁과 정전 53년 정전협정, 그리고 한미동맹은 이러한 기적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발전과 번영이 주는 여유로움에 취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요? 이러한 안일함 속에서 현재 좌익 우익의 극단적 대립에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엄청난 혼란의 회오리를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71년째 휴전을 하고 있는 전쟁 국가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연일 미사일, 대포를 쏘는 등 도발을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예지력이 탁월하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과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개발이 우리를 배고픔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은 6.25 전쟁, 북한의 권력자 김정은과 핵무기, 국내 종북 세력과 종중국 세력들의 확산은 대혼란의 근본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 이 혼란을 극복해야 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은 이승만 대통령의 말씀이며 국민 대통합당의 구호이자 정신으로 지켜왔습니다. 더 이상 이념 논쟁을 멈출 수 있게 국민 여러분들이 단합된 마음으로 투표해 주십시오. 만약 투표에서 진다면 암울한 미래만 있을 뿐입니다. 동남아 국가 중 찬란한 문화유산과 역사를 자랑하는 캄보디아가 공산화되었을 때 전체 인구 700만 명중 200만 명이 학살되는 끔찍한 선례가 그 증거입니다. 현재의 정권이 다소 국민 마음에 안 들겠지만 국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북한을 이롭게 하는 종북 세력에게 국민의 안위를 맡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나라의 보수가 있어야 국민의 안위가 보장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국민대통합당 기호 16번 국민대통합당 김천식 토론자 마무리 발언입니다. 예. 북한을 이롭게 하는 세력을 종북 세력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현재 71년째 휴전 상태고 대한민국은 전쟁 국가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그 주적은 북한입니다. 북한을 이롭게 하는 종북 세력 또한 그에 준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국민 대통령 만세!